하루의 마무리는 눕방. 인정? 그래, 야, 그거 어떻게 된 일이야? 천지만재님 우셨다며, 형들. 뭔 일이야, 그거? 내가 아까 가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괜찮으신 것 같긴 하던데. 어? 천지만재님, 무슨 말이야. 몰라, 근데 내가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내가 장난으로 했겠지. 뭐 진심으로 하겠냐, 그런 말을. 근데 솔직히 난 모르겠어.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진심을 알잖아, 형들은. 그래, 온니어 잘했다. 그래서 온니어 고생했으니까 오늘만 매니저 줄게. 온니어야. 매니저 줄게. 아이고, 우리 토고야, 반갑다. 토고야, 부산 가면 한잔 때리자. 토고 보이. 맥키미 형, 연애 박사라면서 형은 왜 연애를 못해요? 아니, 뭐 물어보면 다. 일단 물어보니까 토고한테 좀 말해줄게. 일단, 자기랑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토고야. 진짜로. 외모를 떠나서 마음적으로 좀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SSUM 타면서 이제 약간씩 반농담식, 진심식 툭툭 던져보면서 서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확인해 가는 거지. 아, 우리 한방형님 어서오세요. 오메영 또 5번째 데이트 신청 까였는데 10번 찍으면 넘어갈까? 아, 그건 안 넘어갈 수도 있어. 진짜 싫으면 아무리 찍어도 안 넘어갈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이제 자기 정비 시간 갔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지. 뭐, 일부러 뭐, 굳이 연애할 필요 없잖아.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딱 연애하면서 그러면 되지. 굳이 뭐, 억지로 연애할 필요 없잖아. 지금 너잘 살고 있는데, 그냥 계속 잘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나타나지. 29년째 그렇다고? 30살 때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 올해 안에 한번 노려보자. 30살 전까지. 올해 안에 한번 해보자.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여자로 보이면요? 그거 좀 곤란한 일인데, 그래서 남자랑 여자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건데,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감정 좀 숨기면서 계속 친하게 친구로 지낼 건지, 아니면 고백해서 되든 안 되든 고백하든지. 근데 웬만한 남자들은 후자를 택하겠지? 고백하실 거면 진짜 잘 준비하고 그 사람한테 진심을 어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막말로. 근데 동아리 뭐 이런 거 취미 활동을 같이 하면 사랑이 싹될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연애하고 싶은 분들은 취미 활동 뭐 같이 할수 있는 뭐 동아리를 들든지, 뭐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 와크로 연애 고수인 척이 아니라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데 못 털어놨던 얘기들 나한테 툭툭 던지면 내가 답변해주는 거지. 신경, 소개팅으로 여자 만나는 거 어찌 생각해? 소개팅으로 만난다는 것도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상대만 좋으면 사귀면 되죠. 오메야 정매비가 봉준이 노리고 싶대? 내가 봤을 때 진심이 아닐 거예요. 그냥 약간 수혈 받으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 농담입니다.
우매님 연애 고수인데 왜 헤어졌냐고요? 연애 고수라고 안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상담해 주려고 한 거지. 에?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이 와꾸로 연애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연애 고수라고? 아, 이 사람들 웃기네. 오늘 좀 재밌네, 형들. 어? 오늘 뭐이 갈고 왔어? 오늘 좀 터네, 형들. 트랙이야, 뭐야? 오늘 좀 터네. 좀잘 터네, 오늘. 소개팅하고 마음에 들면 몇번 만에 고백해야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3번 안에. 최소 3번 안에 고백 때려야 돼요. 그 이상 루즈해진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만남 때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그냥 고백한다,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아니, 맞춤법 요정아, 넌내방 블랙할게. 넌 선을 넘었다. 맞춤법 요정아, 지금까지 내 방송 봐줘서 고맙다. 너는 선을 넘었다. 내가 딱, 나 라인 약간 넘나드는 거, 딱 넘나든 경계에서 왔다 그리 갔다 그리 하는 애들 눈여겨본단 말이야. 근데 너는 좀 깊숙이 들어온 것 같다, 지금? 어? 존나 갯벌로 들어왔어, 너가 지금. 갯벌에서 혼자 빠져나가기 빡세거든? 형, 나 전에 일본어로 형 즐겁게 해줬잖아? 그럼 한번 살려주고 싶은데. 그럼 지금 즐겁게 해봐라, 형. 형, 지금 즐겁게 해봐. 그러면 한번 살려줄게. 클럽에서 나 좋다는 여자를 만났는데 가짜 번호를 주던데. 그건 뭐냐고? 그건 뭐, 말안 해도 뭔지 알것 같잖아, 도구야. 어? 그거는 아무 말안 해도 알잖아. 아이고, 듬직한 무라라님, 18개 감사합니다. 해교야, 어서와라. 모른다고? 아니, 그냥 있는 게 나아, 덕구야. 근데 맥키만, 나좀 늦게 네가 피추 모른다는 거 봤는데, 내가 대신 피추방 가서 사과하고, 생 대신 내가 질사간, 그걸 한다고 하고 질사 갈게? 뭔 말이지, 저게? 형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가 영화 보자고 하고 술 먹자고 하는데 그 남자랑 재는 건가요? 그런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야. 다음에 만났을 때 그냥 너가 먼저 차버려라. 팅토 팅토야, 그냥. 야, 이 쓰레기야!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랑 술 먹고 놀자고 해? 저리 싹 가자! 이렇게 말해. 그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니까. 오메님, 만약에 사귀면 키스는 몇 번째 만남에 시도하면 되냐고요? 아, 뭐첫 번째 만남이어도 그 약간 눈빛 교환할 때. 눈빛 교환할 때 눈빛에 약간 말랑말랑함이 있는지 아니면 딱딱한지 그것만 잘 체크하면 눈빛이 좀 말랑 많이 많이 말랑말랑하다. 그러면 일단 눈을 한 5초 정도 바라본 다음에 입술을 5초 정도 바라봤을 때 서로 시선 회피하지 않는 순간 바로 입술 박치기 들어가세요. 거기서부터 그냥 스네이크 치면 돼요. 아시겠죠? 눈빛이 딱딱하다. 그러면 입술 박치기 들어가는 순간 그냥 바로 철창행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치열한 심리전과 약간 그런 거가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랬다가 카톡 차단당했는데, 아, 좀만 더 말랑말랑할 때까지 기다렸었어야지. 너무 성급했어, 도고야.
막말로 낚시할 때도 딱 미끼 제대로 물었을 때딱 낚아야 되는데, 살짝 툭툭 건드렸는데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떡밥만 물고 가버렸잖아. 좀만 더 기다렸어야지. 꿀꿀이 밥 톡톡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뭐라고? 형, 이렇게 연애를 잘하시면서 본인은 왜 지금 혼자 누워 계시는 건가요? 꼭 연애가 사람이랑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랑 연애할 수도 있잖아요. 승현보다 못생겨도 여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뭐 얼굴이 중요하냐. 사람의 내면. 내면만 자기가 내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럼 그 여성분한테 그 내면이 좋은 점을 어필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 연애할 수 있지. 막말로 나도 연애해봤는데 형들도 연애할 수 있지. 좋은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좀, 그것부터 힘든 싸움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세계 시대에서, 세계 흐름에서는, 연애하려면, 일단 돈은 있어야 돼. 막말로 돈 없잖아요? 연애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지금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연애를 못해요. 시집은 몇 살에 가야 되냐고? 시집은 뭐 좋은 사람 있을 때 가는 거지. 뭐 빨리 가야 되냐. 아하, 안방형님. 아, 괜찮습니다. 하루쯤은 풍선에 떠나서 그냥 편하게 아프리카를 즐기세요, 형님. 하루쯤은 풍선 뭐 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아프리카를 즐기세요. 승영, 데이트마다 김밥 천국 데려가는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니, 김밥 천국 데려갈 수도 있지. 뭐 사랑하는데 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냐? 아이고, 우리 토고가 100개. 아이고, 토고야. 토고야, 올해 안에 파이팅 해가지고, 올해 안에 한번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찐한 연애 한번 해보자. 그냥, 막말로 진짜, 토고도 지금 많이 참았을 텐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응? 막 스네이크 막 돌려버리자. 그냥, 아나콘다 마냥 그냥. 잘할 수 있어. 좀만 힘내보자, 우리. 쿨남 BJ 1등이네요. 오메가 생각하는 착한 여자 판단하는 기분 노하우요? 노하우 같은 건 없고 그냥 딱 만났을 때 느낌. 이 사람이랑 대화 좀 나눠봤을 때이 사람이 뒤에 뭐를 숨기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착한 사람이냐. 대화 얘기 나눠보다 보면 오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우리 한방송님 16킹계 또 16킹계 한방송님 한방 세방.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여친이랑 헤어진 지한 달쯤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이거 잊혀질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좋아했으면 죽을 때까지 아예 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조금씩 덜 나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났다가 한달 지나면 이제 한 시간 정도 났다가 뭐또 지나면 이제 10분 났다가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배고픈데 지금 먹으면 살찌냐고? 아니 근데 혜규야, 너는 그 정도 살이면 그냥 더 먹어도 될것 같던데? 많이 많이 먹어도 될것 같던데? 아는 형이 회사 동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주위 사람들이 엮어주려 하니 비즈니스고 회사 동료라고 하네요. 그형 분명 좋아하는 티가 나는데 심리가 뭘까요?
좋아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사이에서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좀 쑥스러워가지고. 나는 아니야. 난 진짜 비즈니스예요, 저는. 저는 진짜 비즈니스예요, 저는. 방송은 방송으로만 보세요, 여러분들. 방송은 방송. 아니, 면상보니 모쏠인데 연애 박사라니 기가 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연애 박사라는 게 아니라 연애 박사 모드. 뒤에까지 두 글자까지 딱 보시면 모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애 박사에 그냥 빙의했다는 소리죠, 제가. 연애 박사라는 게 아니라 연애 박사인 척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방제를 한 거지. 제가 뭐 연애 박사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메끼님, 제가 자주 가는 컵밥집 사장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고백을 하면 사귈 수 있을까요? 넌안 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넌 지금 이런 채팅 쓰는 거 자체가 넌 세상에 있는 벌레 중에 최고의 벌레이기 때문에 넌안 돼, 이 새끼야. 아, 나 이제 벌레 새끼 진짜. 또 키보드 마우스 잡았다고 진짜. 진짜 면상 존나 때리고 싶네, 진짜. 승영, 진지하게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만에 다른 여자 만나야 하는 건가요? 전 여친 4년 만났는데. 만난 게, 오래 만났네. 진짜 사랑했겠지만. 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가차없이 만나도 되지. 뭐 그런 거 따져야 되냐? 너가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럼 그냥 잡고, 사겨! 응? 예스 형님, 오메이님, 아까 전 여친 못 잊는 남잔데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전 여친의 친구한테라도 연락해보고 싶은데 이거 씨베반가요? 개 씨베바죠, 그거는 진짜로. 그건 씨베바죠. 오메님, 제가 전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집착이 심하다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님이 달라지세요. 그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집착 줄이고 달라진 모습을 그분한테 보여줘야지. 그분도 이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지. 님이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대시한다? 마음이 달라질 일이 없죠. 오메야, 찌읒 일큰 여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판별하냐고? 아우라가 있잖아, 임마. 그런 좀 상당한 친구들은 아우라로 판단해야지. 뭐 만나자마자 뭐 어떻게 하냐 그거를. 어? 오메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말 공감하나요? 그게 뭐 그런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있는 게. 노망단 강호야, 블랙리스트. 빠바바바바바 촉촉이랑 사귀냐고? 촉촉이랑은 뭐 그냥 사귄다기보다 서로 즐기는 관계지. 이럴 수가 우리 촉촉이.
맥힘이랑 아는 형이 같은 회사 다니는 여성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분 앞, 집 앞까지 가서 선물도 주고 하는데, 과연 혼자만의 사랑인가요? 아니면 망상인가요? 그건 모르지, 난. 오메님, 여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가려면 보통 얼만큼 만나고 가는 게 좋은가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그냥 헤어지세요. 그렇게 시도 때도 없는 기본적인 것까지 못할 거면 그냥 헤어지라고요! 예? 나도 솔로인데 진짜 계속 듣다 보니까 존나 열받네. 뭐라고요? 혹시 그때 오메나 그때 너 보러 간다 했을 때 입국하다 이유가 촉촉이었대. 아, 아니 촉촉이랑 그때 술 마시고 있는데 너무 진지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다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 덕구야. 콧구멍이 완전 싱크홀처럼 빨려들 것 같다고요? 들어오세요. 오메영, 사내 연애하던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가끔 회사 와서 볼 때마다 너무 불편해요. 아직 감정도 남아있는데 걔는 싫은 것 같아요. 불편한 관계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니 회사 다니 사내 연애면 회사 다니는 건데 아직 건빵이에요? 팬가입하시면 회사 다닌다는 게 입증되니까 팬가입하고 다시 물어보세요. 뭐라고? 아,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누가 유튜브 내 거에다가 댓글로 뭐야, 여유증 수술 200만 원이면 하루 만에 한다고 다음날부터 정상생활 가능하다고 진짜 진지하게 글 남겨놨는데 저는 아직 여유증 수술할 필요가 아니 수술하고 싶지가 않아요. 막말로 이걸로 어? 이걸로 메리야스 입어서 그래도 한 달에 5천 개씩 이상 땡기는데 어떻게 수술하냐? 돈 버는 기계인데 이게. 어? 더 끌어내 모아야지. 더 끌어모아야지. 벌써 어떻게 수술하냐. 아니야, 근데 내가 살 빠졌을 때도 가슴은 좀 있었어. 여유증. 여유증이 좀 있는 거지. 승희 형, 장거리 연애가 어느 정도 돼야 장거리 연애냐고? 서로 만날 때, 2시간 이상 걸리면 장거리지. 서로 만날 때 2시간 이상 걸린다. 그럼 장거리 연애라고 봐야지. 나 옛날에 두 번째 여자친구가 서울 살았는데 나 목포 살았잖아. 왔다리 갔다리 할때 힘들긴 힘들더라. 부산이랑 강남이랑 연애하기 힘든가? 맥킴이 형 장거리 어떻게 생각하냐? 부산이랑 강남? 부산이랑 강남 막말로 SRT 뚫려가지고 2시간이면 버는데 뭐 장거리라고 할 수도 없지. 아니 SRT 타면 그냥 2시간이면 가는데. SRT 자주 타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면 연애 안 하는 게 맞는데, SRT 비용 뭐, 낼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가까운 거리죠, 그거는. 지하철 타고 25분 거리면 연애하기 좋은 거리지. 그래, 뭐 보고 싶으면 그냥 슥 찾아가면 25분 만에 가면 괜찮지. 맥킴이 형 부산 이사 후회 안 하냐고? 부산 이사 왜 후회하냐? 부산에 가면 좋은 사람들 많은데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하지. 서울에 조금만 더 있다 갔으면.
부산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방송하고 돈 많이 벌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감전동은 솔직히 방송 말고 할거 없잖아요. 코수술? 코수술 할 생각 없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뭔가 성형수술 할 생각이 없는데. 막말로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어? 돈 개많이 번다. 그냥 몸에서 아우라 나와요. 인정? 형들. 막말로 얼굴이 진짜 빠졌어도 능력이 된다. 그럼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신감 붙고. 알죠? 남자들은. 남자들은 지갑 빵빵하면 자신감 붙는 거 알죠? 그냥 존나 성공하면 돼요, 그냥. 진짜로. 봉주리 아우라 나오지, 봉주리도. 막말로 봉주리가 어떤 여성분이랑 썸 탔다, 걸어간다. 어머, 봉주님 아니세요?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 이러면 바로 옆에 여자가, 어머! 이 남자, 이런 남자였어? 바로 나오지. 돈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버냐고, 도구야? 그러게, 나도 그게 궁금하다. 그거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있지. 나도 그냥, 존나 멋있게 살고 있지. 나도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잖아, 나도. 나도 돈 어떻게 해야 많이 버는지 몰라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잖아. 많이 맞잖아요. 겨울이 형님, 어서오세요. 오메님은 여성이 어떤 행동에 가장 설레냐고요? 나는 진짜 스킨십 할 때도, 진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안는 게 너무 좋더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안아주면 좋지 않아요? 오메야, 아까 저녁에 은호 감정국에서 방송하고 혹시 봤냐고. 잠깐 봤는데, 예쁘시더라, 여성분들. 여성분들 예쁘시더라, 잠깐 봤는데. 아, 나 부산에 있었으면 막말로 오늘 2대2로 할수 있는 건데, 아쉽다. 타미미님, 맞아요? 짭이야, 찐이야? 짭이지? 짭이지? 아니, 나 타미미님이랑 친해. 근데, 형들. 진짜라고? 아이고, 우리 미미, 따미미. 미미 중에 제일 예쁜 미미, 따미미님. 어서오세요. 미미 중에 제일 예쁜 따미미. 넌 미미 중에 최고. 내가 아는 미미 중에 최고 미인. 미미님 어서오세요. 아, 미미님이 근데 제일 예뻐, 진짜. 그리고 일단, 그 약간의 그, 매스와 이제 먼 분위기 때문에 뭔가 좋아요, 인정? 요즘에, 다 매스랑 친한 사람들 많은데, 매스랑 불편한 사이잖아, 다 미미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메스 아니, 수술할 때 메스 있잖아. 그러니까 성형수술 안 했다는 거지. 자연미인이라는 거지, 자연미인. 내추럴, 어? 내추럴, 뷰티풀 걸. 자연미인이라는 거지. 미미님, 미미님은 연애 몇번 해봤어요, 미미님? 뭐썸 타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고민 털어놓으세요. 제가 연애 상담 해드릴 테니까, 미미님. 연애 상담 뭐 물어보시면 다 털어드릴게요. 세 번? 오. 솔직하시네. 나도 근데 연애 세번 해봤잖아요, 근데. 운명인가? 오메님, 저에게 관심 없는 여자도 계속 다가가면 언젠가 가까워지는 날이 올까요? 그분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가까워질 수 있죠. 양현석 사장님님. 그분한테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술안 먹었대잖아, 우리 미미님이. 우리 미미님 거들지 마! 어? 멜키미 형, 이거 진짜 질문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방종됐네요, 여러분들. 실수로 버튼 잘못 눌러서 방종됐어요. 미안해요. 아, 내가 잘못 눌러서 방종된 거야. 내가 잘못 눌러서. 내가 버튼 잘못 눌러서 방종된 거야. 아, 버튼 좀 잘못 누를 수도 있지. 왜 그래? 형, 근데 형도 연애 못하면서 무슨 상담이냐고? 아니, 연애 할 수도 있지. 아, 나중에 하면 되지. 이민님, 핸드폰 2개예요. 다시 주세요. 이민님 핸드폰 2개예요, 저. 다시 걸어주세요. 오토키읔? 어떡하고? 전화해주면, 아, 전화번호 모르는데. 보이스톡밖에 모르는데, 보이스톡으로 해야겠다. 이럴 수가.
그냥. 내가 맥힘이 오프 방송 보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니, 집이에요? 네, 집을 방송하고 다른 방 보다가 들어왔어요. 아, 진짜? 아니에요, 아하, 아니에요. 잘 애교죠, 애교. 들어왔네. 와, 근데 진짜 이거 뭐, 녹겠다. 아! 네? 애교에 녹겠다. 아! 아니, 요즘에 저도 방송 잘 보고 있거든요? 미미님? 진짜요? 거짓말. 보지도 않으면서. 진짜 시청자 많더라, 요즘에.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야방할 때 이럴 땐 많은데 줄었어요. 왜 이렇게 메이저 BJ예요? 이제 진짜 합방 꿈도 못 꾸겠네. 아니에요, 나 제일 먼저 합방합니다. 이제 제일 먼저 순위 1위가 맥힘 오빠예요, 진짜. 진짜입니까? 네, 진짜죠. 오호, 이럴 수가, 아니, 이럴 근데 수가. 뭐지? 맥힘 오빠 왜 연애 상담 해주고 있어요? 오빠 안 해요? 오빠는 연애 안 해요? 오빠는 프로 BJ잖아요. 오빠 프로 BJ인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상담해 주는 거죠. 인정? 그렇구나. 아니, 프로 BJ는 연애 안 해도 되니까. 미미님은 연애 안 해요? 저요? 저도 프로 BJ니까. 아니, 그러면 프로 BJ끼리 그냥 우결하면 되겠다.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니, 프로 BJ끼리 방송 딱 방송. 방송은 방송하면 되잖아요. 컴퓨터를 보고 있구나. 아니, 누워있는 게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방송 언제까지 했어요? 저는 3시에 방송하고 다른 방송 보다가 봤는데 오빠 방송 너무 재밌어요. 이럴 수가. 만나면 더 재밌는데 빨리 만나야겠네요. 간담회 안갈것 같은데. 그냥 물어봤어요. 저도 안 가는데 혹시나 해서. 아니, 같이 갈래요? 고민 아. 아니 뭐지? 고민돼가지고 물어봤어요. 갈까 오빠 프로 말까? BJ니까. 근데 그거 뭐지? 안 가도 될 텐데. 진짜요? 난 갈랐어요. 가야 된다. 나중에 가야겠다. 맥힘 오빠 갈때 나중에 가야겠다. 같이 가야겠다, 그럼. 난 무엔토 그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무엔토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될 텐데. 진짜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난 맥힘 오빠랑만 가고 아니, 싶은데. 미미님. 네? 무엔토 격리 뽑기 할때 오세요. 뭐지? 그거 못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빠 방송은 내가 보고 오빠랑 합방 할 거예요. 진짜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근데 아니 오빠. 네. 저 부산 가요, 이번 달 말에. 진짜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면 2시간인 거 알죠? 언제 가요? 이번 달 말에 가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요. 뭐 가까우니까 후딱후딱 쓱싹쓱싹 한번 합방하면 되죠. 장안동으로 갈게요. 진짜? 뭐지? 원래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 상황 봐서 못한 건데, 당연히 해야죠. 오케이. 맥키 오빠의 팬으로서. 저도 미미 팬이에요. 그냥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뭐지? 오빠 부산 잘 가. 오빠야 또 선글길에 5만 원면 커시래. 그럼 진짜 나중에 한번 해요, 미미님. 알겠습니다. 웹툰 오빠 시청자분들 강의해서 미안해요. 이제 조용히 오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바이바이. 방송 잘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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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왜 이렇게 이뻐? 와, 목소리 지렸다, 인정? 이거 녹화해서 모닝콜로 쓰고 싶다, 인정? 와, 목소리 개 이쁘네. 인정? 아, 근데, 아니, 그런 거 아니래. 뭐,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래요. 미미님. 미미님이 약간 애교가 많아서 그래. 와! 아이고, 우리 오천만 형님. 500개. 우리 오천만 형님, 감사합니다. 천만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한 여자라 하지 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형님, 5천만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5천만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 우리 천만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우리 매키미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 번씩 물어보세요. 하나부터 열까지는 전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왜요? 아니, 미미님이랑 한방 할게요, 진짜. 차가 있으면 연애하기 수월하지, 선샤인이야. 근데 와, 교통사고 나서 트라우마 있으면 좀 무서울 건데.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사다리든 윷놀이든 스폰하신다고요, 겨울 형님? 그러면 나중에 방송 서로 켜있을 때 한번 하면 되겠네. 다음 주 기획? 미미님, 다음 주 기획? 근데 아니 이번 주는 안 돼. 이번 주 대회 있고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겨울 형님. 나중에 미미님 방송하실 때 슬그머니 찾아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하, 사랑해요, 미미님. 미미님이랑 아빠 가면 진짜 좋지. 너무 예쁘시니까. 너무 예쁘시니까 미미님이랑 아빠 가면 좋지.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예쁘셔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 승희 형한테 물어보면 내가 미친놈이긴 한데, 소개팅 첫날 남자 옷 패션 좀 추천해줘요. 너 이제 나이대 다른데,